무속인도 사람입니다. 허나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. 약조 드립니다. 모든 이 방송을 보시는 자손의 조상님들께 약조 드립니다. 약속 드립니다. 네. 부천에서 지금 무속인으로 활동 중이신데. 네. 이 무속인이 되셨던 스토리. 아, 스토리요? 네. 예. 아유. 여기 짧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? 처음에 제가 어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건 10살 때입니다. 10살 때. 소위 말해서 이제 10살 때까지는 이제 뭐 공부 참 잘했어요. 공부를 참 잘했는데 갑자기 그 3학년 때,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음악 시간에 그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를 그 배웠는데요. 그때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났어요. 눈물이 하염없이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. 저를 낳아주셨던 생모께서 그 당시에 79년도에 그때 돌아가셨더라고요. 내 생모가 나를 낳아주셨던 어머니가 계시는지 저는 몰랐어요. 나중에 결혼할 때도 아버님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. 그때 그 3학년 때 이제 그 2학년 때 거예요. 이제 2등을 했다는 마음에 그때는 이제 전체석자 반석차가 다 나왔었거든요. 너무 기뻐서 이제 들어왔는데 집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부엌이 있었고 이제 아궁이라는 게 있었어요. 연탄으로 떼서 막 골로도 있었던 시대인데 저는 기뻐서 왔는데 밖에서 이제 들리는데 그때 뒷문이 있고 앞문이 있었거든요. 그 이제 뒷문 왜 이제 엄마 저는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그런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의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. 두 주머니 차서 봉급이 반은 어디로 갔냐. 그 이제 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엌에 아궁이에 걸터 앉아서 그때 듣지 말았어야 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그때부터 공부도 하기 싫고 집중력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생활 기록부에 주의가 산만하다는 게 굉장히 나와 있었어요. 제가 그렇게 하늘같이 믿었던 엄마라고 생각했던 분이 엄마가 아니고 저를 낳아주셨던 어머니의 존재를 제가 이제 알아서 그날 전교 2등하고 온 날 집을 나갔어요. 그래서 하염없이 걸어갔어요. 그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계양산 산신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어주셨던 것 같아요. 그 어린아이가.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집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. 정말 완벽한. 정말 뭐 공부면 공부, 뭐 운동이면 운동. 다른 친구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제가 완벽한 그런 인간의 형태는 아니었거든요. 정신상태나 모든 것이 그냥 개구지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막 저기하고 말 섞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역작용이 온 겁니다. 역작용. 근데 지금 이렇게 되짚어보면 이 길을 가면서 보게 되면 그때 동자가 들어오신 거고 또 저 낳아주셨던 어머님, 생모님, 생모님의 어떠한 조상들이 저를 접하시기 시작한 거고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수수께끼가 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.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사람이 상대방한테 오금 박는 소리를 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 집 조상이 붙어요. 저한테 해코지는 안 하지만 발목에 붙어 있고 손목에 붙어 있고 목에 붙어 있고 그런 것도 나중에는 다 알게 됐습니다. 정말 기도를 통해서요. 4년 동안 기도를 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다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아 정말 베풀고 살아야겠구나. 정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것이구나. 이러한 옛날 선인들의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공부가 되는 겁니다. 말씀들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들이 어떤 믿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? 무속인도 사람이다. 그 문구가 저한테만큼은 정말 마음에 와닿았었어요.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내가 유명해지면 그쪽에서 찾아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방송에 한번 출연하시겠습니까?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다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분도 고생하시는구나. 정말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도 잠시 잠깐 한번 들어봤습니다.